범인 두 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송되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 버티는 모습이 담겨 강제 북송 논란이 가열될 조짐입니다. 확진자가 4만 명에 육박하며 62일 만에 최다 집계됐습니다. 국내 코로나 재유행을 주도 중인 BA.5보다 더 센 변이가 미국 등 12개 나라에서 보고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베 전 총리 분향소를 찾아 한국과 일본 사이 긴밀한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스쿨존과 우회전 횡단보도에선 무조건 일단 멈춰야 합니다. 스쿨존에서는 30분 만에 위반 차량 170대가 포착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년 만에 가장 높은 1312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고물가에 고환율까지 겹쳐 내일 한은이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부 장관에 원전 생태계 복원을 주문했고 산업부는 2025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일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나사가 고화질의 우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인류가 개발한 가장 크고 강력한 우주 망원경이 포착한 것으로 135억 년 전의 우주빛도 담아냈습니다.